빛과 음악에 취한 사이 어느덧 13분의 짧은 공연이 끝났는데요. 그 여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면 야경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홍콩 전통 유람선을 타는 건데요. 자, 루나 아쿠아 크루즈를 타러 왔는데 줄이 아주 굉장히 기네요. 빨리 가서 가보겠습니다. 최소 열흘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할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전통 유람선. 낮 시간에도 운행을 하지만 역시 밤 시간대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려고 하는 이 배는 19세기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해적선의 모습을 그대로 따서 만든 배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붉은색에 굉장히 강렬한 색깔의 저 야경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 배의 모습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꼭 타보고 싶어하는 그런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왠지 들뜬 기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더 멋진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배도 아주 양옆으로 나란히 늘어선 선베드, 아니 별베드라고 해야 할까요? 세상에 이런 호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좋네요. 막 누워서 야경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누워가지고. 오. 아, 2층 아주 좋게 되어 있네요, 배가. 오. 네, 어이. 야경을 보는 제일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어휴. 지푸른 보랏빛 바다를 헤치고 홍콩의 밤. 낭만의 방점을 찍는 야경 유람을 시작합니다. 빛으로 물든 바다와 그에 대비되는 빨간 도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시간대 프로포즈 성공률이 아주 높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것만 같은 분위기네요. 혼자 탄 사람은 저밖에 없나 봅니다.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lights? Excellent. Yeah. Absolutely excellent. Yeah. So London, you have something similar, right? So comparing. Not like this. Not like this. Special. Like how different? Just so much more. So much more. So much more. Yeah. So much more. Not like in London, it's good, but this is so much more. 45분간의 유유자적 별빛 유람이 끝나고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습니다.